온전한 나를 만나는 길.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합니다. 컵은 물병보다는 작고 손목시계보다는 커요. 하지만 이 컵은 실제로 크지도 작지도 않아요. 그냥 컵일 뿐이죠. 물병 옆에 있다 보니 작게 보일 뿐이에요. 내게 작게 보인다고 작다고 하는 것을 상을 짓는다고 합니다. 상을 짓는 것은 인식상의 오류입니다. 실제 컵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닌 다만 그것일 뿐입니다. 컵은 그 자체로 완전 무결한 거예요. 나는 온전한 존재다. 이렇게 나를 직시하면 온전한 나를 만날 수 있어요.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지요.